네, 행동하는 자유우파 추사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오늘은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여전히 이제 민주당사 앞에 와 있습니다만은. 아, 민주당사 앞에. 오늘 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 어디다 했냐면은 그 국임당사 앞에다 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국임당이요? 예, 방금 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 국임당에 집회 신고하셨다고요? 예. 이유는 뭡니까? 예. 지금까지는 같은 우파로서 네. 이 국임당 앞에서 집회하는 것을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네. 좀 어떤 그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왔습니다만은 예. 이 한동훈 당 대표의 행보를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아.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어제도 이제 그 엊그제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독대를 하다시피 이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이 자세에서부터 딱 나오잖아요. 네. 그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동훈 이 당 대표를 가장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그런 이 후배를 여기고 친동생보다 더 애정을 쏟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은 또 이렇게 선물도 친히 준비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아껴주는 그런 이 동생이자 이런 이 후배였는데 네. 이 한동훈 당 대표가 이 당 대표가 되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어지러운 지경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이 민주당하고 계속 어울리면서 이재명 얘기하고 같이 완전히 웃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지금 이런 모든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이 한동훈이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한 이거는 이런 이 간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는요 이런 그 이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은 저들의 어떤 그 습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적들은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한동훈 이 당 대표가 그걸 방어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공격을 더 은근히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정도로 그러게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이거는요 이 한동훈이 이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집회하고 대해서 이제 앞으로 네. 이 국임당 당사 앞에 가서 네. 본격적으로 이 한동훈 이 당 대표를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이번 기회에 우파가 어제도 이제 그 총동원해서 국임당 당사 앞에서 모였거든요. 네, 그랬어요. 어저께 봤어요. 네, 네. 몇천 명 와가지고 어제 모였는데 이제 저도 여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네. 완전히 이 한동훈 체제를 끝내야 되겠다. 아, 당 대표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한동훈 체제 끝내겠다. 예예. 예. 그러면은 한동훈 사퇴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한동훈 사퇴. 이 집회 제목도 한동훈 사퇴인데. 예. 이재명이는 구속하고 한동훈이는 사퇴를 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예. 한동훈을 끌어낸다 그러는데 뭐 한동훈이 사퇴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네. 이제 어제도 이제 저 이 그 재판을 받고 왔거든요 광주에서. 네. 아 광주 그 저 동상 예, 정유성 동상 정유성 동상 때문에. 뽑은 것 때문에 예예. 예. 예, 예. 그랬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구형 1년을 맞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맞았습니다. 예. 구형을. 예. 이제 그 세상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 예. 판사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지금 이 광주에서는 총동원해서 저에게 실형을 때려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오히려 이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이런 거를 커버를 해주고 또 민심이 어디냐 맨날 그 민심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를 뭐 이 민심이 그 이선으로 물러뜨게 뭐 아예 그냥 활동을 못하게 하죠 그냥 이혼하다시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예. 이러고 있는데 이게 민심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민심은 뭐냐면 이 한동훈 당 대표 체제가 이 국임당에서 저 이 더불어 간첩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불어 간첩당 부정선거로 당선된 노름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도요 계속 이 더불어 간첩당이라고 이렇게 아니 그냥 제목을 걸고 옵니다. 예. 발언도 그렇게 하고요. 예. 누구 하나 뭐 이유를 달고 잿소리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방어를 하기 위한 이 당 대표가 바로 한동훈인데 예. 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사실 이 정유성 동상도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요. 이 강기정이가 정유성 동상도 아주 끝까지 지금도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수그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손톱을 드러내서 다시 하겠다 이거요. 정유성 우상화 작업을. 예. 마찬가지로 이 한동훈이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계속 버틴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실력 발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 실력 발휘를 하면은 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제 우파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네. 너 안 돼. 그리고 당사를 청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네. 해서 아예 그냥 우세를 시켜가지고라도 도저히 이 당 대표 행세를 못하게 이렇게 실력으로 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그렇군요. 상태가 돼버리면은. 오, 예.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 어지럽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영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이 귀신마귀 사탄은요 어지럽히고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한동훈이가 거기에 부안내동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대통령을 흔들면서 이건 이 우파 전체를 교란을 시키고 지가 무슨 대통령감이나 됩니까?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이거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예. 이 한국인들은요 배신한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근데 지금 이 한동훈이가 그 배신자 프레임이 딱 씌워져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민주당의 노리개감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 민주당의 어떤 그런 식대로 해가지고 저도 무슨 어떤 그 향후에 이재명하고 붙으면 저도 해볼만하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력으로 이제 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력으로 저지하는 건 이제 당사를 점거한다는 예. 건데 그러면은 기회를 봐서 이제 기회 봐서 아 예, 예. 그것도 뭐 당사 점거하면은 또 경찰들이 와서 또 뭐 철수시킬 텐데. 아, 붙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제가요 과거에도 네. 저기 저 성북구청 한번 쳐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성북구청은 그때 왜 네. 쳐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이제 그때 그 사랑제일교를 하도 그냥 성북구청 그 이승도가 사기를 쳐가지고 점령이요. 아,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시간제를 시키고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할 수 없이 이제 경찰하고 직원들하고 이제 혼자밖에 안 돼가지고 끌려 나왔습니다마는 네. 이번에는 이제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결행을 해가지고 아예 실력으로 이게 저지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네. 우리가 이거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아, 말로 해서는 이제 안 되는 지경이네. 이제 네. 이게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상 이게 또 싸우는 것도 교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지경에 이르러 본 거래요. 예. 북한처럼 이렇게 이 공산주의로 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순교의 각오로 왜 열두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까? 예. 이럴 때 그 할 수 없이 그 도저히 말로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갖고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해버린 거거든요. 예. 우리도 이번에는 정말 이런 이 순교의 각오로 정말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많이 같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혼자 해버리면은요 끌려 나와버립니다 바로. 아,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혼자가 네. 여러 명이 아니 뭐 하기야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당사 그렇죠. 점거해서 저 한동훈 끌어내면은 경찰이 뭐 몇 명이 와야 안 되지. 네, 예. 우리는 뭐 경찰을 공격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한동훈이라는 이 작자가 이런 식으로 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서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제가 이번에 강주 갔다가 느낀 것은요 뭐냐면은 경매계에 들려서 이제 지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네.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렸답니다. 광주 경제가요. 광주 경제 예. 경매계가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대요. 경매계가요? 예, 예. 경매계가 뭐예요? 뭐냐면은 예. 물건이요 나와도 누가 낙찰도 받지도 않고 아. 이게 경매가도 낮아버리고 이 경매라는 것은요 이 어떤 경제의 그 선행에서 선행 지표거든요. 오. 이 경매 물건이 이렇게 똥금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가 완전히 낙떨어지 떨어지는 거고 아직도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경매가가 올라가고 막 사람이 많이 오면은 경기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 경매 계장의 말씀이 와
완전히 지금 초토화돼버렸대요. 광주. 예, 광주 경제가 아주 작살났군요. 마찬가지지만 예, 예. 광주는요 특별히 예. 이거 생산 어떤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도 떠나버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공산주의 같이 될 판이에요 지금 배급 사이로. 그러니까 광주에 뭐 예를 들어서 네. 좋은 기업이라든가 하다못해 네. 좋은 쇼핑몰이라도 들어가려면 광주 네. 시민들이 못 들어오게 뭐 다소 시민단체 이런 데서 나와서 땡깡을 놓으니까 아니,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이상한 시민단체입니다. 그거 저 철철을 알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저 한동훈이도 맨날 뭐 민심 이러는데 네. 그 민심이 아니거든요 그게. 네. 민심 탓을 하는데 그 마귀들이거든요 귀신들. 네. 그래가지고 그 민심을 전환해가지고 완전히 광주 경제를 망치기 위한 어떤 그런 이런 족속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 이제 그 전라도에서도 이 국힘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한동훈이 예. 이 당대표 하는 걸 보면은요 이게 정례미가 떨어져가지고 저런 배신자가 당대표는 하고 있으니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을 다 지워버리고 흐트러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광주 시민들도 볼모가 돼가지고 어디 가 오도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아까 예 실력 행사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저 폭행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 법에 저촉되는 거는 네, 또 그런 것은 또 빌미가 되니까. 예. 하다하다 이제 도저히 한동훈이가 이게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런 실력 행사라도 해서 실력 행사 예, 예. 목적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예.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강 네. 아저 광주에서 강기정 아까 시장 얘기도 했는데 강기정이가 네. 폭행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네. 아, 저 강기정이 하여튼 이제 이 어제도 조국이가 뭐 자기들이 한 것은 정당방위고 네. 우리가 한 것은 뭐 폭력이다 이러잖아요. 네. 제가 그 1년 구형 받을 때 징역 1년 구형 받을 때 말했습니다. 판사님 네. 앞에서 정확히. 네. 아니 세상에 어떤 폭도들은 5.18 폭도들은 말이에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무기 이거 들고 막 습격해가지고 무기 갖고 갖고 군경 다 죽여버리는데 이런 것도 뭐 그럼 정당방위입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항변을 했거든요. 아, 그 법정에서 항변을 하셨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님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을 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아. 바로 11월 한 달 뒤에 판결 내리시죠. 너무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오. 징역 1년을 맞았는데요, 구형을. 오. 이재명이 같은 놈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 그러게 말입니다. 징역 100년을 때려야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1년이면요. 그렇지. 야, 용감하게 말씀하셨네, 법정에서. 예. 예. 아, 또 강기정이가 주목 행사로 나오면 우리 또 윤영보 전도사도 맞짱을 뜨면 또 앉지잖아요, 강기정 정도. 같이 이제 붙어버려야죠. 우리 선후배거든요, 전기과. 아, 선후배예요? 전기과 선후배끼리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아, 선후배구나, 전기과. 악연 중에 악연입니다, 지금. 악연 중에 악연이네. 아, 전남대 전기과 선후배예요? 네. 아이고. 같이 그 벤치 들고 같이 만나야 되겠어요. 서로 벤치 들고 만나서. 아, 네. 예. 강기정 정도는 뭐, 저, 뭐, 한번 우습게 한 주먹으로는 해결되죠. 아, 그렇죠. 그건 뭐, 그 정도. 뭐 힘을 주먹으로 하면야 제가 뭐 바로 정리를 해버리는데. 바로 정리가 돼. 우리가 전도사다 보니까 폭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그냥. 그렇지. 바로. 말씀의 검으로. 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이 실력 행사로, 저, 사퇴시킨다는 얘기네요. 고맙습니다. 예,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예, 네. 이거 이분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 저 정율성 동상 그냥 끌어내리고 공산당 표지석 뽑아버리고 이게 행동하는 분입니다. 이거 저 강기정이 괜히 그 주먹 쏠다가 윤영보 전도사한테 큰일 난다. 김성애 의원한테 그때 터져가지고 열매 반을 꼬맸잖아. 그때 김성애 의원 주먹이 이만하거든요. 아 그런 의원 없어 지금은 국힘당에는. 저쪽에 저렇게 날리는데 그때 강기정이 김성애 의원한테 한 대 맞고서는 엄한 경위들을 막 패국을 했잖아요. 근데 또 실력 행사하느라고 거기서 시장 됐는데도 주먹으로 나면 큰일 난다. 윤영보 전도사한테 맞아. 김성애 의원 정도 주목되는 사람이야. 아유 그나저나 한동훈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 국힘당 여기는 저 윤영보 전도사는 국힘당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국힘당 구겨진 당. 그 국힘당을 저 당사를 점거해서
실력 행사를 하겠다니까요. 그러나 폭행이라든가 이런 불법 행위는 안 한다. 정당한 차원에서 실력 행사한다는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이 사퇴해. 아이고 지금 한두 사람이야 사퇴하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다 사퇴하려는 건데. 네, 마치겠습니다.